아줌마 에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8년 된 낡은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이사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었어요. 네. 제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전에 살던 집이 상가주택의 주인 세대였어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 세대가 심야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둘째 셋째를 연이어서 낳고 몸조리를 하다 보니 전기세가 한 달에 겨울하고 여름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폭탄을 한번 맞았는데요. 61만 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 설치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태양광 설치하고 나 전기세 이거밖에 안 낸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자랑을 했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막 해명했던 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엮어볼까 합니다. 태양광 그거 진짜 친환경 맞아? 환경 파괴 안 해? 태양광 그거 빛 반사돼서 막 눈부시고 막 그렇지 않아? 결국 태양광 전지판 수명 다하면 그거 쓰레기잖아.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결국 환경오염 되네. 아마도 그분들은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를 접하신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설치한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태양광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설치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죠. 몇몇의 사람들이 태양광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주변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거나 산을 깎고 토목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법적 제도를 정비해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태양광 모듈을 청소하는 세제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태양전지판은 빗물에 의해서 자동으로 세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세제를 이용해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오염은 발생하지 않겠죠.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이 카드뮴과 납덩어리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카드뮴을 설치하는 태양전지판도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산한 적이 없고 수입한 적도 없습니다. 납도 중량 기준으로 0.1% 이하의 소량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했던 이야기는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아? 라는 말이었어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주변과 그 인접 지역의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온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요, 주로 온실가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화석연료가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빛반사가 심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태양광 모듈은 저철분 유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반사 방지막 코팅 기술을 사용해서 빛을 흡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의 그 외장 유리 있죠? 외장 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습니다. 왜 공항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 발전 시설 때문에 눈이 부셔서 비행기가 날다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반사하는 빛이 소량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행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처음에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걱정했던 게 있어요. 저거 어떻게 닦지? 태양광 모듈 정기적으로 닦아줘야 된다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듈 표면에 먼지가 쌓이면 그만큼 태양광을 흡수한 면적도 작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닦아줘야 하는 게 맞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용은 닦아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대규모로 태양광을 전문으로 하는 발전소 시설에서는 닦아주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닦아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올 때나 새 배설물이 많을 때는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것도 굳이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천을 이용해서 닦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태양광 전지판이 수명을 다하며 이거 쓰레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태양 전지판의 수명은 25년이래요. 그렇다면 25년이 지나면 전기 생산이 갑자기 끊기고 저 전
전지판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태양 전지판의 수명이 25년이란 말은 태양 전지판의 효율이 25년 동안 적어도 80% 정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도 효율이 떨어질 뿐 전기 생산은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태양 전지판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만간 태양 전지판 재활용 관련 사업도 생길 거라네요. 앞으로 수명을 다한 폐패널이 많이 생기겠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폐패널을 회수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니네 태양광 설치했다고 전기 막 쓰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전에 살던 곳에서 전기세 폭탄을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전기 걱정 없이 에어컨 팡팡 틀고 마음 편하게 살자가 원래는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 집에 이사오고 처음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는 7만원대 정도 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니까 5천원 초반대의 전기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7만원대에서 5천원을 줄면 굉장히 많이 준 거잖아요.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4천원대로 줄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코드 뽑고 불 끄고 전기를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 4천원대로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니까 4천원대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를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세 적게 낸다고 전기 팡팡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설치해보세요. 태양광 설치하고 나면 더 아끼실걸요? 여러분,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지구를 위해, 환경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일회용품 안 쓰기, 음식물 남기지 않고 다 먹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뽑고 전기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구를 위해,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휴가도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휴가지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지구를 아껴주세요. 그럼 안녕!